군과 군부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팬더의 스트라토캐스터는 출시 이후 지금까지 음악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53년 팬더에 입사한 스틸 기타리스트인 프레디 타바레스와 함께 텔레캐스터와 에스콰이어 모델의 불편함 점들을 개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듬해인 54년 드디어 스트라토캐스터는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0년 스트라토캐스터의 누적 판매량은 이미 200만 대로 훌쩍 뛰어넘었고 이는 출시된 이후 매일 최소한 100대씩 꾸준히 팔려야 달성 가능한 어마어마한 판매량입니다.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약 20년간 빠르진 않지만 소소하고 디테일하게 시대를 거치며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은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스타일의 스트라토캐스터 모델들이 쏟아져 나왔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시대의 전통을 계승한 스트라토캐스터 모델들이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커스텀샵 2020 리미티드 에디션 60년대 스트랫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커스텀샵 2020 리미티드 에디션 6263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레릭 팬더 커스텀샵 2020 리미티드 에디션 1964 스트라토캐스터 레릭 팬더 커스텀샵 2020 리미티드 에디션 1965 스트라토캐스터 레릭 팬더 커스텀샵 2020 리미티드 에디션 1968 스트라토캐스터 레릭 팬더의 가장 뜨거운 변화의 시대를 대표하는 스트라토캐스터를 재현한 다양한 커스텀샵 모델을 은총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Thank you.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제가 은총 씨가 연주할 때 은총 씨한테 이런 얘기를 전했었어요. 아, 나는 어렸을 때는 이 커스텀 샵과 USA 라인의 사운드 차이를 많이 못 느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은총 씨한테 얘기를 했는데 은총 씨가 또 명쾌한 해답을 한번 내려주시기도 하셨고 저는 오늘 만나보면서 원래 스트레스를 그 맛에 쓰는 거지만 기타 한 대서 픽업 다섯 개를 위치를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어떤 느낌이 확 들었냐면 아니 이건 다섯 대의 기타로 연주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굉장히 변화무쌍한 사운드를 보여줬다. 그리고 커스텀샵은 커스텀샵이구나 네. 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오늘 총 4대의 팬더 커스텀샵 스트랩 그리고 네. 60년대의 사운드를 표방한 모델들을 만나보셨는데 은총 씨 소감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아 역시 스트랫은 스트랫이다. 그리고 처음엔 정말 제대로 그 복각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약간 불친절합니다. 기타 자체가 왜냐면 그 당시 때 그 스트랫의 그 투박한 넥 느낌과 그 좀 두툼하면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사운드에서 그 나오는 이게 그러니까 이 저는 스트레스 칠 때마다 항상 좀 재밌는 게 이게 깁슨도 당연히 편차가 있죠. 편차가 있고 소리가 굉장히 다른데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 이제 뉴깁슨으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거의 약간 일률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편차가 막 이렇게 심하진 않은데 밴더가 왜 이렇게 연도별로 기타를 많이 나눠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연도별로 기타 만드는 만듦새라든가 이게 다 달랐구나라는 그렇죠. 느낌도 네네. 있고 이 커스텀샵 4대가 소리가 정말 다 다르다는 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첫 번째 기타와 네 번째 기타가 제 취향이었습니다만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도 사실 이야기를 했어요. 현영님과 현영님 같은 경우도 첫 번째 기타가 가장 자기 취향이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 일단 이 그 요때 그 나오는 그 소리들이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날 서 있고 요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좀 두텁다라는 맞습니다. 느낌도 맞습니다.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요때 네. 스타일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팬더의 그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한 소리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좀 약간 당황하실 수 있고요. 오 이렇게 두터웠나? 뭐 이럴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스트레스는 이거지. 역시 이 소리 내가 스티브 레이본을 듣고 이 소리를 마음에 들었었지 하면은 되게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에릭 클립튼 사운드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은 되게 좀 접근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68 쪽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락킹한 헤드도 좀 라지 헤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처음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트레스에 좀 많이 가까운 편이고 네. 두 번째는 좀 많이 두툼해지고요 소리가 세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조금 어디 중간에 위치한 좀 느낌이 좀 특이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뭐 지멘덱스 사운드 맞습니다. 느낌이죠. 그 70년대의 이 사운드에 영향을 끼친 기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느낌이 강하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서 구매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고 저 역시도 이 오늘의 이 네 대의 커스텀샵 모델을 만나보면서 이 네 대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고요. 이 뭐 예를 들어서 USA에서 나오는 프로페셔널 시리즈 이러면 각 모델별로 편차를 줄이는 게 팬더의 숙제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편차가 줄어들어야 퀄리티 체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커스텀샵 모델들 같은 경우는 개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다. 연주를 해보지 않고 구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계시겠죠. 뭐 퀄리티들 같은 경우는 보고 요거 색깔 마음에 들고 요거 옵션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그냥 소리도 안 들어보시고 구입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커스텀샵 같은 경우는 모델마다 정말 소리가 다 다르니까 사운드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커스텀샵 모델을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모셔봅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